네, 오늘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모신 분은요, 스스로를 퓨어 라이트 유저라고 그지부렁을 하시는 회원분입니다. 온갖 그 악플과 욕, 뭐 심지어 여왕벌 소리를 들어도 아주 꿋꿋하게 나눔을 하시고 예쁜 마음을 실천을 하시는 분이에요. 디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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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가. 오, 목소리 우리 그냥, 방송인이시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전에 방송 출연하셨던 거요? 방송 출연하신. 아, 그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말로 아니었어요? 네. 이거 방송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특히 뭐 저녁 시간 때 밥 먹으면서 저도 많이 봤었던 방송인데. 맞아요. 네. 아빠가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빠가 61년생이고요. 아,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네, 아, 네. 그 우리말 겨루기 나가셔가지고 네. 꽤 좋은 성적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승했습니다. 우승을 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더 큰 상금에 도전을 했다가 거기서 실패했던 건가요? 실패를 했었어요. 아쉽네요. 성공을 했으면 얼마를 받는 거였죠? 3천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은? 30 얼마? 아, 네, 그 정도?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세금을 떼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승이라고 해도 진짜 차이 많이 난다. 한 100만 원 주는 줄 알았는데. 100배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워낙에 진짜. 그 누적된 상금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명씩 나가잖아요. 네. 그때 가정의 달 특집으로 네. 가족끼리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적된 상금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이들 틀리셨어요. 저희도 틀렸고. 아, 그렇군요. 우승을 하신 거죠, 그야말로? 네, 우승을 우승하셨는데 상금은 좀 아쉽게 됐었고. 네네. 네. 30만 원 저 본 적도 없어요. 네. 구경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아버지한테 네, 간 건가요? 그렇죠. 이런 거 연습을 하고 그러시나요? 뭐 우리말. 아니요. 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네. 어느 날 그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아, 며칠 날 시간을 비워라. 그래서 아, 왜요? 그러니까 아빠 그날 방송 그 녹화를 한대요. 네. 아, 예, 응원 갈게요. 라고 했는데 네. 아니, 네가 출연을 하는 거다. 같이 출연하는 거다, 네. 가족들이.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웃긴다. 갑자기 멍해지는 거 있죠. 아, 그럼 그건 아버지가 신청하신 거예요? 네. 물론 아빠가 그 예선을 보고 예심을 네. 보시고 출연 결정이 났는데 그때 네. 작가가 네. 아, 이제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해가지고 가족 두 명하고 같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네. 총 세 명이 나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이런 거 싫어할 자식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촌 언니가 결혼식 그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복을 같이 보러 갔다가 한복 보는 도중에 옷 갈아입는 도중에 네.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요? 네. 갑자기 나가셔서 문제는 많이 맞추셨어요? 네, 많이 맞춘 우승을 것 했는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디님도. 아, 아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아, 방송을 보시면 아직 아 보지 마시고요. 네. 아, 방송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때 네. 그 사진들만 보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아, 다시 보기가 없더라고요. 아, 없어요? 네. 네. 아, 보시면 안 됩니다. 잊어주세요. 디니님이잖아요. 네. 그 닉네임이.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디니님? 아, 제가 한 20살, 19살 그쯤부터 네. 쓰던 닉네임이 유딘이에요. 유딘이요, 유딘? 유디니예요. 유디니. 아. 네. 아. 실명이랑 네. 관련된 네. 건가요? 네, 그렇죠. 이름이랑 네. 그 이름을 좀 제가 혀짧게 발음하면 유디니가 돼요. 귀여워 보이게. 네, 짧겠네. 네. 아, 20살 네. 때 잠시 미쳐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제 그 닉네임을 부르실 때 네. 유딘이라고 안 하고 디니야 디니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디니님이라고 했어요. 혀짧은 소리였구나. 네, 혀짧은 네. 소리. 네. 저는 디니님이라고 돼 있어갖고 디니님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렇게 불러주셔도 돼요. 네.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퇴사를 네. 하고 이제 구직 중이긴 한데 간간히 네. 알바를 하고 있죠. 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 당연하죠. 제가 디니님 이제 게시물들을 쭉 보면서 이제 그 사는 얘기와 관련해 갖고는 보니까 직장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미대를 나왔지만 전공과는 무관한 일을 네, 그때 네. 했었고. 네. 이걸 뭐라고 읽어요? 스파라고 읽는 게 맞아요? 아니면? SPA. SPA라고 이렇게 네. 아, 따로 읽는 거예요? 네, SPA 브랜드라고 하죠. 아. 스파 브랜드라고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SPA 브랜드에서 피팅룸. 네. 왜요?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 그러게요. 그런 글도 많이 봤어요. 네.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었고. 네. 근데 정규직 정직원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또 퇴사를 네,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네. 직장 동료와의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직장 동료와의 트러블 얘기는 없었고 네. 건강 얘기가 나오길래 네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가 보다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입원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자주 입원하시던데? 아 그게 보니까? 제가 네. 두통이 좀 심해요. 편두통? 편두통이요? 네. 네. 한 10년 넘었거든요. 처음 발생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두통이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군요. 그래서 제가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네. 검사를 받았는데 네. 뇌혈관이 선천적으로 짧다고 하더라고요. 얇고 그래서 이건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별로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나중에 뭐 99%의 확률로 이제 풍이 온다. 아, 네. 그런 얘기까지 그 나왔어요. 들었고. 뇌졸중 뭐 그런 게 발생할 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뇌혈관이 얇으면 네. 거기서 뭔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거나 네. 뭐 혈압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네, 다행히 혈압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아. 네.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한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네. 단순한 나이 먹어서 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편두통이 아니라 좀 네. 선천적 어떤 맞아요. 저도 편두통 겪어본 적 있는데 다들 있지 않나요? 두통이야 뭐. 네, 약도 받아본 적 있어요 한때. 네. 나는 없어. 아파가지고. 나는 아, 편두통은... 이상하게 편두통 그런 거 없어. 아, 네. 편두통 심한 사람들 모임도 있대요. 네, 어. 카페. 네. 그 정도로 저번에 괴로운. 어떤 자게 보니까 그 편두통 잡는 한의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걸 또 아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괴롭대요. 네. 진짜 힘들어요. 전 금방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좀 환경 바뀌고 해서. 이게 어느 순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거라서 네. 선천적인 거라 네.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도 한 명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가장 친하다면서요? 네, 친하다면서요. 이미 결혼해서 울산 가버렸어요. 네. 애 낳고 좀 둥글둥글해졌나. 그래갖고 불면증도 좀 있고 그러신 거예요? 네. 아, 불면증 그냥 제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자는 건 아니고? 네,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원래 보통 불면증이 뭔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있을 텐데? 네, 잡생각이 많은 사람. 그 요즘 그 잡생각 중에 일부는 아마 직장 문제도 있을 테고, 그쵸? 건강 문제도 있을 테고, 네.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다른 문제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거의 제가 통달을 해서 괜찮습니다. 남자 문제요? 아, 들킴? 아니 당연히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 그 고민들이 네. 뭐 대체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렇죠. 연애 문제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연애 얘기를 나온 김에 좀 할까요 그냥 지금? 원래는 네. 좀 순서를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 맥락상 그냥 네. 여쭤볼게요. 네. 게시물들 보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무슨 뭐 뒷조사를 한 게 아니라 흥신소 삭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게시물이 아무튼 다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는 예전에 스르륵 SLR 클럽 네. 거기서 또 아, 거기서 도라고 하면 안 되구나. 거기서 또 연애를 도라고 하셨어요? 네. 거기서 연애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SL 때 누구를 만났지? 네. 아. 기억을 못해.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 근데 아무튼 그런 글이 있었어요. 네. 망사에서 커플, 망사에서 만난 건 아니었고 알고 보니 자기였다. 아. 네. 아. 개새끼 진짜. 설사병이나 걸려라. 아. 그런 글이 있었어요. 나쁜 새끼. 네. 제 친구도 보통 헤어지면 개새끼 뭐 평생 부속고기나 먹어라 뭐 이런 거. 부속고기? 부속고기 맛있는데. 그러게 맛있는 건데. 그러니까 워낙 좋아하던 거라서 그런 추억을 되새기.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아 미련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엿을 먹었다 이거죠. 아 그 친구 바람 폈구나. 그런 거죠. 나쁘네. 네. 나쁜 새끼. 바람 폈어. 아니, 바람 필 수도 있지, 아, 아닌가? 아니, 여기서 뭐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사실 그냥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이미 누군가와 연애 중이면, 거기서 뭔가 중첩되거나 이렇게 겹치는 거는 사실 네.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아무튼 디니님은 안 그러시나 봐요? 저는 일단 네. 한 사람만 보는 타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체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게 헤어지게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보통 제가 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찬 거는 딱 한 번? 두 번? 그럼 그때 찼을 때도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아니요, 그냥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난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편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네. 아, 그 사람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어떤 신상의 문제로 그냥 우리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러셨나 보죠? 그렇죠.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만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건 전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레이더망을 항상 돌아가고 있고. 네. 그치. 레이더망을 항상 돌아가고 있겠지. 아니요. 네, 아니에요? 아, 근데 남녀가 다르다는 그게 있는데 여자는 네. 와이파이 같아가지고 네. 근처에 가장 강한 사람한테 끌리고 남자는 블루투스 같아가지고 여기 불만 들어오면 이렇게 뭐죠? 네, 그냥 딱 꽂혀서 이렇게 네. 거리에 상관없이 꽂히는 사람한테 뭐 그런 먼저 연결되는 사람한테 네네 아 거리와 상관없이 네, 먼저 연결되는 사람.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네요. 재밌는 표현이네. 혹시 그분이 전 애인과의 키 차이 40cm라는 분이신 건가요?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키 차이가 40cm가 나는 친구도 있었다 뭐 그런 걸 봤어요. 아, 걘 친구고요. 아, 그 지금은 헤어지고 절친이라고. 아, 네. 뭐야? 아, 과거에는 네. 만났던 분이구나. 이게 뭐야? 성경책 하나 가져와요. 자꾸 증언을 뭔가 친구에서 남친 됐다가 다시 친구로 돌아간 거죠. 아, 그렇군요. 가능해요? 가능하구나. 가능은 해요. 아, 네. 네, 가능하시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도 그러면 가끔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헤어졌던 남친들과 애인들과? 친구로? 친구가 된 애들은 막 자주 보고요. 네. 설사병이나 걸리는 남자들은 네. 절대 안 보고요. 아, 그 상대방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전혀 안 보고. 네.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니고 헤어진 경우는? 그냥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본다. 그러니까 얘를 싫어해서 얘가 바람펴서 그렇게 헤어진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아 얘를 볼 시간이 없어서 헤어졌다 싶으면 네,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가끔 보는 사이. 그래서 밥이나 먹고 커피나 네. 먹고. 그 새 남자친구 생기면 못하게 할 텐데. 그렇죠. 아, 그걸 네. 이해를 못 해주는 남자를 안 만날 것 같아요. 많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여자친 여사친 있더라고요. 네. 여자 사람 친구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걸 이해를 해주는 편이에요. 아, 뭐 그냥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는 맘만 그러니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수도 있는데 아, 찜찜한데 갑자기 네.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가 아 얘는 좀 네가 만나는 거 좀 싫다 하면은 안 만나겠죠. 네. 그렇죠. 네. 뒤로 만나고 몰래 아, 나 얘랑 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럼. 네. 보통 이제 자기만 그러려고 하거나 남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전 애인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충분히 자자력이 있고 네. 충분히 사고치지 않을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하지만 너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쵸. 라고 해버리면 이제 모순적임과 동시에 응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 그렇다는 건가 보네. 근데 만나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애인이 생겨봐야 이제 그때 가서 있겠네요. 생각해 볼게요. 네. 아 근데 맞아요. 지금 뭐 연애를 뭐 오랫동안 안 했던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연애를 열심히 하시는 타입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네, 열심히 하죠. 제가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저희 딴지 게시판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도 네, 뭔가 연애가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부끄러워하시네요. 예. 아, 네. 그때 민중 총궐기 때. 아, 네. 그때 어떤 분을 만났었고 네. 그분과 이제 어떤 애인 사이가 됐었던 건가 봐요. 잠깐 만났었어요. 잠깐 만났었다는 건 지금 또 헤어졌다는 거네요. 네, 금방 헤어졌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지금. 왜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서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네, 지나고 보니까 서로 좋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연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애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우연히 만났는데 마침 또 외로웠는데 네, 비어있었고 자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면 네. 초기에는 막 두근두근하고 막 좋고 설레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시간 있으니까 만나고 지금 그 정도로 지내다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귀기 전이랑 후랑 뭔가 바뀐 것 같은 기분? 아. 네. 섹스를 하고 저 하기 전과 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 아니 보통 남자들이 변하는 지점이 네. 뭐 그럴 때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사귀면서
더 절실해지고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점점 더 좋아지거나, 네, 뭐, 점점 더 이 사람을 막 더 보고 싶거나, 막 그런 게 없었구나. 네. 더 알아보고 싶거나. 아, 네. 잘 안 맞았던 건가 보네요, 상승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잘해주셨네요, 그러면. 애초에 제 이상형이나 제가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좋은데, 전 동갑이었거든요. 저는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좋은데, 창과 방패 같았어요. 그냥 반 친구 같았구나.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재밌고, 그냥 편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갈수록 좀 별로. 네, 친구로서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로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야죠. 네. 아니, 한참은 달달했던 것 같더라고요. 남친이 딴게를 해서 불편한 점 하고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달달. 네, 뭘 사주려고 딴게 물어볼 수가 없다. 네, 맞아요. 네. 그,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구동성 뭐야 이거. 그러게. 이거 뭐야? 사찰을 하니까. 사찰. 네. 플로리님도 딴게를 한다고 그랬나요? 네. 사찰을 한다고 막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라고 퇴장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지금 오면서 그 깨봉님 있잖아요. 네. 깨봉님 와이프분이 학계에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뭐래요? 탱가, 탱가 얘기인가요? 탱가 얘기가 아니라, 네. 자기 남편이 유부남인 걸 딴게를 보고 알았대요. 아, 맞아요. 오늘 오전 딴게는 그게 좀 이슈였어요. 자기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딴게 보고 알았다고요? 네. 네, 어디 가서 유부남인 척 안 한다는 글이. 네, 총각 행세를 하신다. 네, 정말이 돼가지고, 다들 자기 경험 이야기 하면서, 저도 뭐, 여기서는 총각 행세해요. 깨봉님 와이프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고양이 두 마리랑 사는 독거노인인 줄 알았대요. 그냥. 아,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게시물에서는 굳이 안 밝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댓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예전에 저랑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부산의 깨봉님네 집으로 이렇게 원정 방송을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있었죠.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처갓 식구들이 그때 오기 때문에 그날은 좀 곤란하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해보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게시판에서 뭐 굳이 안 물어보니까 네, 그런 걸 수 있겠죠. 그때 뭐. 피키캐스트라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네. 그때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깨봉님이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깨봉이가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때 처갓댁이라고, 아, 원래는 친정이라고 써놨는데, 네. 깨봉님이 가서 정정을 하신 거예요. 댓글로. 아, 저 남자라고. 처갓댁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알았어요. 또 그러면 딱히 숨기는 건 아닌.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 숨기지는 않았다. 네. 이 정도. 네. 굳이 말하면 그때 또 의심받아요. 누가 물어봤어? 하면서. 맞아, 맞아. 네. 안물안궁.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유부녀 아니냐, 그걸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의무처럼 여기 있는 건 곤란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예전 남자친구 얘기하다가 그분이랑 같이 깨봉님 집에 갔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깨봉님도 잘 아시겠네 그러면. 그래서 그때는 사귀는 게 아니었는데, 네. 깨봉님이 먼저 이제 의심을 하신 거죠. 집사님이 이제 의심을 하셨어요. 저. 네. 둘이 좀 같이 오니까. 네. 남자는 같이 왔다. 아, 그때 딱 두 분만? 네, 두 명 갔죠. 아, 그렇죠. 충분히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방송 듣고 아시겠네요. 아, 근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뭔가 좀 공개적으로 나는 뭐 연애 중이다. 네.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거리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양다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뭐 이 사람과 헤어지고, 네. 딴 게이를 만날 생각은 없지만, 네. 굳이 뭐, 네. 딴 게이가 어때서. 그럴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네. 나중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는 이 사람한테 충실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네, 거리낌 없죠. 네, 거리낌 없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알아요. 이게 딴지일보가 지금 한, 뭐 한 20년 가까이 됐고, 예전에 남노당이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만남을 추구했던 그런 사이트 운영도 했었고, 이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연애하기 훨씬 쉬운 건데, 네. 근데 굳이 게시판에서 만났다는 걸 자랑하고 싶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폼나지 않는 곳에서 만난 것처럼 뭐 오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폼나지 않다기보다는 마치, 네. 소개팅처럼. 네. 원래 소개팅 자리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러려고 온 거잖아요, 소개팅은. 그쵸, 이거 그쵸. 만나려고. 네. 게시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아. 그냥 꼭 내가 급해서 같은 느낌 때문에. 아, 급해서. 네. 그쵸, 그런 것 때문이죠. 뭐 게시판 자체가 뭐 폼이 안 나는 건 아니죠. 뭐. 아, 예전에, 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21살 때인가? 네. 그때는 다른 그 무슨 게임 관련한 그 커뮤니티였어요. 네. 근데 어떤 여자분께서 저한테 그 오프라인 모임을 나갔어요. 네. 그때도 저도 활발하게 계속 활동을 하셨고, 네. 했고. 네. 근데 그분이 그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딱 그러셨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그분은. 네.
저는 술을 아예 안 네. 마시는 타입이고 그래서 네. 저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섹스하려고 이거 하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오, 말씀하다. 여자분이요? 여자분. 대놓고 돌직구. 네. 진짜 바로 앞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욕을 할까. 여기 목구멍까지 튀어나왔는데 그분은 네. 저랑 한 9살? 네. 8살, 9살 차이가 났거든요. 네. 아. 나이 많은 분인데. 네.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욕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죠. 근데 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여성임을 밝히고 활동을 할 때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거기는 딱 그 커뮤니티 룰이 네. 성별을 밝히지 않는 거였어요. 아. 네. 네. 근데 말하다 보면은 뭐 내가 여자인 게 티가 나고 그럼요. 유추할 네.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딱히 여자인 걸 밝히진 않았어요. 네. 제가 방송 나가기 전까지 제가 여자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런 얘기 좀 양갈래 그 시험다고. 아니 원래 남성들이 여자였으면 좋겠지만 네. 여자라고 기대하는 내 모습을 들키기 싫기 때문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여성이길 바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성이면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런 거. 네. 자기 머릿속으로 막 연애를 하고 있고 막. 맨손 네. 연애, 상상 연애, 뇌내. 네. 아, 뭐 다 그런 거죠 뭐. 네. 게시판 통해서 좀 만났는데 결국은 헤어지고 지금은 모르면 또 뭐 사귀는 분이신가요? 없어요. 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 눈물. 좀 뭐 쪽지 같은 거는 많이 오고 그런다라고 얼핏 봤었는데. 가끔요. 저는 뭐 시비 쪽지가 많이 와요. 또 어떤 내용으로 시비를 거는 건가요? 그냥 뭐. 여왕벌? 여왕벌? 아, 여왕벌 노래하지 말라. 네. 제가 가끔 노란 리본을 나눔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왜 하냐. 이것도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거냐? 네, 그런 아.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네. 택배비나 그런 거 전혀 안 받고 하거든요. 네. 미국이나. 뭐, 네, 그런 데도 보낼 때도 제 사비로 다 충당을 하거든요. 네, 땅개뚱땡님도 그러시는데, 디니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란 리본을 나눠주고 계시고, 네. 그 과정에서 배송비 같은 거를 다 자비로 네.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뭐 착한 척 하는 거냐, 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네. 추천 받고 싶어서 그러냐는 말도 들었어요.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추천 받고 싶을 수도 있지. 추천 받고 싶을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의 그 동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거나 그걸 문제 삼는 거는 그분이 이제 그런 쪽지를 보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 관심을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딱 지정해갖고 디니님한테 이제 그런 쪽지로 보냈다라는 건 디니님의 뭔가 반응이 궁금하거나 또 뭐 답장을 주길 바라거나 전 씹었어요. 씹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계속 보내진 않아요 그러면? 네, 뭐야 이러고 씹었죠. 네. 그 뒤로 또 뭐 반복해서 보내거나 그러진 않고요? 두 번까지는 받아봤고요. 한 사람한테 두 번까지는 받아봤고요. 그냥 그 게시물을 나눔을 하는 게시물을 올렸을 때 주는 것 같아요. 딱히 저한테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라 게시물을 네. 올렸을 때. 아. 그런 게시물이 보이면. 네, 그냥 생각나서 보내는 것 같아요. 생각나서. 얘가 글 썼네. 얘 노란 리본 나눔하네. 그때 보내는 것 같아요. 꼬였다 다들.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네. 근데 뭐, 꽤 있어요. 말을 걸고 싶은데 네. 말을 걸 명분이 딱히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걸로 말을 걸기에는 좀 애매하고 뭐 그런 맞아. 식으로 뭔가 이제 혼내키는 컨셉으로다가 이렇게 말을 거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아무튼 요즘에 뭐 건강 문제도 좀 있으시고 예. 직장 문제도 좀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뭔가 기댈 수 있는 애인도 없고 그러면 좀 우울하겠네요. 우울하네요. 네. 슬프네요. 너무 깔끔하게 인정하셨어요. 네. 네. 아 저는 집착 없습니다. 집착이 없다고요? 나는 저런 말 안 믿어요. 사실, 아, 집착이라는 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찔깁니다. 당연하죠. 요즘에 그런 글을 올리셨던 건 아닌데 네. 예전에 좀 우울한 글도 좀 올리셨더라고요. 네, 탈퇴를 한번 했었죠. 아, 탈퇴도 하셨었네요? 탈퇴를 하셨던 것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탈퇴를 하고 제 생에 제일 많은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그 이번에 게시판에 닉네임을 말할 순 없지만 아, 그 자살하는 네. 거 아니냐 막 그런 걱정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받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연락을 해주신 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이 글인가요? 혹시 제가 이 필요도 없는 목숨줄을 이어가고 있는 네, 것 네, 그거 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도 될까요? 이거? 아니요. 안 될까요? 잊어주세요. 이거. 아. 흑역사 이렇게. 예. 네. 읽지는 않고 요약만. 예.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어쨌거나 또 청취자들하고도 소통을 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면 제가 어색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목이 이거였어요. 제가 이 필요도 없는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건. 제목이 그랬고. 근데 사실, 디니님 같은 경우에는 좀 갑작스러웠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오다가, 네. 갑자기 이게 딱 하고. 네. 작년 12월이었네요. 네. 작년 12월에 이랬었고, 일단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내가 없으면 혼자가 되는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네. 네. 많이 힘든데, 많이 힘들어도, 죽거나 그러기 힘들었다. 네. 몇 번이고 스카프나 전깃줄을 목에 걸었다가 빼고 반복하고 그만두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데 이제 한계 같아요. 라고 글을 맺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댓글들도 당연히 막 엄청 네. 달리고 실제 연락도 막 받고 그랬던 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게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 많이 됐죠. 아.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최고조라 많이 아팠었고. 몸이요? 네. 네.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엄마 얘기를 한 게 네. 아빠 쪽 집안, 그러니까 친가 쪽이 다 남자예요. 아, 아빠를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아, 농담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여자예요. 친가 쪽이 다 아, 여자예요. 아, 여자예요? 네. 친가 쪽이? 그러니까 고모들이 많아가지고. 아, 고모들이 네. 많으시다? 네. 아빠 혼자 남자분이신데, 네. 남잔데, 딸이 네. 좀 배척받는다고 해야 되나? 별로. 반갑지 않은. 네. 그런 너무 흔하니까. 네. 네. 아들신들은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엄마가 많이 핍박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 또 시누이들도 또 엄청 많은 네. 꼴이겠네요. 아. 네. 아. 네. 최대 여자애니까. 네. 그런 분이 시집살이.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아빠 혼자 아들이니까 네. 오빠가 있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저니까 네. 많이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아, 네. 물론 신경 배려받거나 뭐 그러지 못했나 네. 보네요. 그리고 네. 뭐 저도 모든 관심 오빠한테 쏠리고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오빠가 30만 원 받을 때 제가 3천 원을 받았어요. 용돈을. 아... 그래요? 네. 이게 뭐야? 근데 네. 그런 거에 엄마가 되게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네. 네. 같은 자식인데, 네. 같은 손녀인데, 손자, 손녀인데, 네. 그렇게 받으니까. 진짜. 네, 엄마도 저한테 많이 애틋하셨고, 그래서 엄마 얘기를 좀 많이, 엄마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이러니까 여혐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나. 네, 그렇죠. 네. 물론 요즘 나오는 여혐이라는 건 꼭 이런 노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상에 이렇게 배어있는 뭐 그걸 얘기하는 게 또 많이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예전부터 여성을 차별했죠. 네. 그 점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런 골이 있죠.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메갈리... 아, 괜찮아요. 네. 아니, 그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비슷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나는 많이 차별을 받고 자랐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 그거 당연한 건 것 같아요. 실제 네. 차별을 받은 사람이 그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표출을 하면 네. 네. 저도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은 취급을 당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아. 뭐 그 고모들이나 뭐 그때 집안 분위기처럼 그때 가해를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싫다? 아니요. 그 메갈. 네. 그 아, 아 메갈들하고는 아, 똑같이 네. 얘기하면 걔네들 워낙 말들을 네. 험하게 하고 험하게 해서 네. 네. 메갈 얘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어떤 건가요? 뭐 요즘 메갈은 그냥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회 이슈가 네, 돼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남자만 좋아하시는구나. 아, 경쟁자로서? 아, 경쟁자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라고 여우년들? 네, 네 맞아요. 여우년들. 네. 예, 네,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또. 네, 네 그거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저도 남자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나오는 그 게시판에 여왕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되게 안 이뻤고 네. 아, 저걸 어떻게 쳐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응징하지 마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응징을 한 적도 있나요? 응징이요? 있겠지. 한 번 있어요. 아까 딴 게는 아니고요. 네. 딴 데서 네. 아, 얘가 막 되게 여왕벌 짓을 해요. 네. 다 찾아봐요. 기존 그 자료들을 다 네, 수집을 다, 한 다음에. 수집을 한 다음에 네. 제가 뭐? 이제 아, 이쯤 되면 얘가,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 얘는 이제 퇴출이 되겠구나. 아, 얘는 이제 뭔가 모순점이 있거나 아니면 네.
뭐 앞뒤가 안 맞는 뭐 그런 네,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네. 네.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한 적이 있구만요. 네. 딴 게는 아니에요. 아, 딴 게, 아, 딴 게도 상관없어요. 아, 딴 게 그 네. 자료를 모은 적이 있어요. 모은 게 있어요. 근데 아, 그분이 그래요? 지금 게시판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이해를 못했네? 그 여왕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자료를 모으고 계신다는. 아, 그분 모았는데 요즘엔 그분이 안 한다? 네. 그럼 그분 아깝다. 활동을 다시 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그 준비된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네. 이제 하대에 있습니다. 어떤. 궁금하다. 네. 네. 네, 말하진 않을게요. 네, 네. 아니, 근데 딴 게 이전에 네. 그거를 해갖고 퇴출을 시켰을 때. 네. 또 이렇게 후폭풍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또 작용반작용이라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말 진실을 공개해서 네.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꼭 이렇게까지 했냐 뭐 그런 식의 반응들은 없었나요? 반응은 있기는 있었는데 네. 그 다른 분들이 그분을 좀 많이 안 좋게 보긴 했어요. 공공의 적 같은 네. 위치였었나요? 네. 너무 노골적으로 여왕벌 짓을 해가지고 이쁜 척하고 네, 이쁜 척하고 뭐 해주세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통 문제가 네. 되는 게 선물 네. 네, 선물 그걸처럼 키프라고 하나요? 키보드 프린세스? 아, 아 키보드 프린세스. 네, 아.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 연예인들 중에서 아이돌 중에서도 뭐 대놓고 선물 이런 필요하다는 네, 걸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욕 많이 먹듯이 그런 식으로 예, 네.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네. 뭐 금전적인 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애를 이렇게 응징을 한 그 기억이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같은 명분으로 네. 뭐 여왕벌이다 뭐다라고 네. 하면서 디니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또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제가 넘어지고 제가 당하면 많이 안 좋겠죠. 네. 당한 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뭐 쪽지도 받고 막 네. 여왕벌이라는 언급도 되고 네. 그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만감 교차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 네. 뭐야 이 생각 만 들었어요. 나는 여왕벌이 아니다. 네, 좋은 일을 하는 것 뿐이니까. 난 여왕벌이 아니니까. 내가 싫어하던 그네들 때문에 나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떠받들어주면 아 물론 좋겠죠. 내가 뭐가 된 기분이 되잖아요. 예. 근데 뭔가 떨떠름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나한테 뭘 바라지?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네. 날 떠받들어 주는 건 좋지만 맞아. 그럴 만한 이유는 없으니까 딱히.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그 솔직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은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듣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A병이라서 그러나? 혈액형이 A병이라면서요? 네. 저는 뭐 천재는 아니고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가 원래 A병이라고. 네. 또라이 인정. 아, 저는 진짜 트리플 AA, BBB형이죠. 아, 그래요? 저도 A병이에요. 저 완전 아, 또라이예요. 저는.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또라이였던 어떤 뭐 기억들이 뭐가 있나요? 뭔가 사고? 사고요? 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또라이의 추억 이런 네. 거. 네. 아, 예전에. 네. 정말 친한 친구, 그 40cm 남 차이 난다는 친구도 AB형인데 네. 언제 한번 드라이브를 갔어요 친구랑 둘이 네. 어디 한적한 데 가면은 차 한 대 딱 서 있고 그러잖아요 덕컹덕컹 하는 거예요? 네. 네. 둘이 같이 이러고 봤어요 아 대놓고 네. 충분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아닌가? 글쎄요 대놓고 본다는 건 너네들 수치심 느껴봐라 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그냥 깜깜하잖아요. 네, 아 대놓고 봤다는 게 막 덜컹거리는 차 창문에다가 맞박을 딱 대고 네, 대고서 네, 네 그렇게 봤어요.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막 그렇게 봤다고요? 아, 네. 알면서 피해주는 게 아니라. 네. 네. 와 이러면서. 네, 네. 와면서. 저거 봐 이러면서. 네. 무섭다. 네. 살짝. 네. 범죄인가? 아니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아. 네. 태몽이 뭐 다람쥐가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어머니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철저히 혼자가 된다라고 그런 말씀은 네. 혹시 뭐 지금 뭐 이혼을 하셨거나 뭐 그런 아니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와 아빠가 있지만 네. 챙겨주지 못하니까? 네. 온전히 엄마 편이 그쵸? 없다는 얘기구나. 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요. 아, 그러면 그런 게 있었겠네요. 그 지금 여자들 싫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네. 시누이들, 고모들.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있어요. 했던 모습들이 되게 겹쳐 보이면서 그런 요새 들어서 더 심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집안 분위기가 그런 많이 나중에 네, 요새 생각을 형성한다고 해요. 네. 요새 더 심해졌다고요? 네. 지금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친척들하고 싸운 적도 많고 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고모 식구들한테 대놓고 욕했다 네, 그런 네.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게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뭐 고모 식구들이 뭘 딱히 뭘 잘못했다라기보다 네, 맞아요. 앙금들? 앙금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네. 고모한테는 아빠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할아버지한테 뭐 절을 한다던가 뭐 한다던가 그런 걸 전혀 안 한 거예요. 기독교? 아. 네. 네. 제가 그 종교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안 이쁘게 보는 거죠. 싫게 보는 거죠. 안 좋게. 화가 안 낼 수도 있지만 또 화가 나긴 네.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성질머리는 아빠랑 똑같다고 그러던데. 네. 아빠랑 똑같습니다. 아, 닮은 건 아빠를 닮고 네. 좋아하는 건 엄마를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엄마를 좋아하나? 아빠는. 네, 내 성격이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성격이 더러우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데. 그러니까 아까 뭐 피팅룸도 네. 그렇고 그야말로 이제 그 판매 네. 하고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이제 그런 네. 직업 쪽이었었나 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상 손님들도 많이 있을 테고 네.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럼 당한 적만 있는 거예요? 일단 당했죠. 당하고 이제 혼자 부글부글 끓고 일단 그 당했던 얘기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거 뭐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피팅룸에서 남자분이 둘이 같이 네. 들어가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니까 네. 성희롱적 발언을 하셨죠. 네, 성희롱,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뭐, 네, 이거는 그 이런 거 신고를 하면 당연히 마땅히 이게 성폭력으로 들어갈 법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막 숫자 들어가는 건 뭐 18 들어가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모욕적인. 네, 네. 굉장히 모욕적인. 네. 이거, 그래서 녹취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건가? 방송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뭐, 나도 말을 못 하겠어요. 거의 군대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 네. 네, 아무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그걸 신고하면은 회사에서 잘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대학생 때 알바했을 때도 그냥 아기가 혼자 넘어져서 일으켜줬을 네. 뿐인데 네. 그 아기 엄마가 저한테 달려가지고 뺨을 때렸어요. 왜 애 발을 걸어 넘어뜨리냐. CCTV를 확인해가지고 제가 그 아기가 그냥 일으켜줬을 뿐이다라는 거를 밝혀졌는데도 제가 잘렸거든요. 고객과의 트러블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네. 심하다. 네. 그래서 사과는 받으셨어요? 네. 사과 못 받았죠. 그래요? 점점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 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으면 네. 거짓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그래요? 그 정말 사실이라면 세상은 넓고 거 미친 네. 너무 많아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문제는 두 가지인 거 아니에요. 네. 그 애기 엄마가 되면 워낙 민감해지기 때문에. 뭘 잘못 알고서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네.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실수를 이렇게 뭐 회복하려고 그런 노력도 전혀 없었고 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그걸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렸다. 네, 굉장히 백화점이란 게 네.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가 진짜 없어요. 네, 생각보다 감정 노동 시키고 네. 네. 네, 무조건 고객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또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도 또 꽤 많이 있다 네,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꽤 된 일이긴 한데 뭐 네. 무릎 꿇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교육을 할 때 네. 웬만하면 고객과의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네. CCTV 앞으로 가라. 아.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네. CCTV가 화면이 밝혀지면 막. 고객이 욕을 먹게 되는 그쵸. 현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네가 정말 CCTV를 밝히고 싶으면 CCTV 앞에서 해라.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내부 매장은 CCTV 거의 안 비춰요. 네. 내부 매장은요? 네, 매장은 안 비춰요. 거의. 아, 그 복도? 네, 복도. 아, 복도로 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제대로 비추는 건 복도예요. 밖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TV입니다. 아, 이게 아니라. 아까, 네. TV입니다. 싸우시려면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아, 내가 백화점에 갔을 때는요? 싸우시려면 나오지. 이거. 되게 슬픈 내가 얘기야. 고객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교육을 시킬 때 CCTV 앞에서 싸우라. 네. 싸우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디니 님도 보니까 쇼핑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네, 완전 좋아하죠.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여자 중에? 아, 약간 귀찮긴 하죠. 입장이 충분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할 때 말고 내가 쉴 때 백화점에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 쇼핑을 할 때 직원들이 어떻게 그 고객들을 힘들어 하거나 그럴 걸 이미 빠삭하게 아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바뀌어 본 적도 있어요, 입장이? 그쵸. 가해를 해본 적도 있어요? 가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복수. 네. 신발 구두를 네. 그 AS를 물어봤어요. 제가 네. 이거 AS 되냐. 그랬더니
그냥 힐끔 보고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러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아 또 그런 또 직원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직원한테 한 말도 안 하고 고객 그 센터로 갔어요. 네. 몇 시 몇 분에 몇 층에 무슨 브랜드? 네. 모모모 직원이 김계동 직원이 저한테 정말 불쾌하게 그렇다. 그러니까, 네, AS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말 성의 없이 나한테 했다 응대를 했다. 저는 기분이 나빴다. 네.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백화점 측에서 이제 제가 클레임을 건 거잖아요. 백화점 측이 걸고 건 거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측에서 그 직원한테 뭐라 그러는 거죠. 징계가 가는 거죠. 잘리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담당자가 있는 방면 그걸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담당자가 있죠. 그렇겠네요. 아, 근데 이거 오늘 어렵다, 대화가. 네.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이 이제 일을 할 때 굉장히 당했던 거가 어쩌면 또 무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을 구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도 이 관련 경력직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번엔 경력직으로 가죠. 아, 그러면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시겠네요. 네, SP 브랜드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반복될 가능성도 있을 테고.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기보다는 재밌어요 일은. 근데 아,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재밌어요 일은. 그렇군요. 진상은 진상일 뿐이고 그냥 그날 그 잊어버려요. 그게 되나요? 그날 잊게 되나요?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이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네, 정말 짜증나는 건 게시판에 내가 풀고. 네, 아 그래요. 게시판에 딱히 뭘 풀거나 그러지 않던데. 그러니까 정말 심한 경우만 푸는 거고. 네, 저게 있더라고요. 본인 사용 설명서. 아. 네. 예전에 만들어본 본인 사용 설명서. 네. 이거는 읽어도 괜찮겠죠? 네, 읽어보세요. 네. 본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구매하신 제품은 교환이나 반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환이나 반품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사? 제품명 디니님 출고일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1990년생이네요. 네. 그럼 지금 나이가 20대 지금 후반이죠. 27 아닌가요? 네, 27. 후반줄에 접어들었죠. 아 그러네요. 네. 슬프다. 안돼요. 안돼요. 그 여기 네. 아, 분위기를 모르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손 들고 서 있을게요. 타입이 예 총길이 얼마? 발 사이즈가 작으시네. 210, 215. 네, 발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시네. 구두 구하기 힘드시겠다. 운동화는 그 정도 신고요. 네. 발볼이 넓어서 구두는 30 신어요. 아 30요? 네. 아 그렇군요. 제조국 대한민국. 주요 기능. 요리 기능. 이름 없는 먹을 것들을 잔뜩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쓰레기도 이름 없는 먹을 것들일 수도 있고. 온갖 잡탕. 네, 잡탕이라고 할게요. 아, 남은 재료를 그냥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요? 그쵸.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먹긴 먹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요리 잘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운동 기능, 숨쉬기 운동 가능합니다. 취침 기능은 안 깨우면 20시간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엔 잠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잘 일어나죠. 청소 기능 없습니다. 청소 기능이 없대요. 네, 참고해주세요. 청소 기능이 없어요. 아예 없대요. 청소... 어지르는 기능이 있는데 청소 기능은 아예 없대요. 아... 개발될 가능성은 추후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네. 해야지. 누가 자기가 해야 재밌다. 게임 기능은 네. 한번 시작하면 6시간 이상. 어떤 게임 하세요? 저 MMORPG도 하고. 아. 네. 와우요? 네, 아, 와우요. 아, 와우요? 네. 지금 요즘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우는? 확장팩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 기다리고 계시는 중. 네. 야, 아. 골수인가 보네요. 네, 말랩은 다 찍어놓는 편이에요. 욕 기능도 있네. 어디 눌러야 돼요? 네, 욕 기능 있는데. 말랩. 네. 주둥이에 물엿을 한가득 물고 엿 같은 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강약 이렇게 네. 조절할 수 있구나. 선풍기처럼. 네. 달력 기능도 있는데 날짜 감각은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월급 날만 확인하고 뭐.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네. 거짓말 기능. 이게 재밌더라고요. 거짓말 기능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진이었습니다. 네. 거짓말을 평소 잘한다는 말씀인 네, 거네요. 뻥쟁이에요. 뻥쟁이. 인터스텔라 보면 이렇게 조절 것도 기계에 조절하잖아요. 90%. 네. 오늘은 그럼 거짓말 몇 프로? 오늘이요? 네. 아 이거 여기 방송에? 네.
별로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어쩌고 그런 거짓말이 네. 있긴 있었나 네. 보군요. 아, 하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었어요? 네. 어. 적당히 하는. 네. 마지막으로는 미친 개기능. 미친 듯이 사람을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아, 가능하시구나. 이 사람이 네. 구랄, 아, 죄송해요. 네, 아, 구랄 뭘 한다. 네. 그 사람 물고 늘어질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간파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얘가 뭘 네. 어설프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네. 물고 늘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예전에 몇 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네. 네. 제가 하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모른 척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네, 물고 늘어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비님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거짓말 내공을 네. 쌓았다고 하면 네. 그게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어설프게도 했다가 뭐 그렇다가 이제 그걸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의 디니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어설픈 거짓말을 만나면 쥐잡듯이 잡을 수 있다. 알아 이러면서 네. 아, 너도 걸려들었어 이러면서 네. 함정발동 함정카드 함정카드 발동 함정카드 평상시 관리법 육류는 자주 조금씩 투여하세요. 고기 좋아하시나 봐요, 고기? 고기 되게 좋아해요. 네. 보니까 뭐, 아, 오리고기? 네, 오리고기. 오리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네. 어, 저도. 그 다음에 돼지고기고. 네. 네. 소고기는 잘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소고기는 누가 주면 먹고, 네. 굳이 찾아먹진 않아요. 그럼 오리고기는 본인이 직접 찾아먹기도 하고 네. 그래요? 어. 근데 너무 비싸서 사서. 그쵸. 네. 오리고기 비싸요. 또 오리고기 되게 비싸요. 네. 육식주의자.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고기를 딱 특정해서 오리고기가 가장 좋다라는 분은 저는 별로 뵌 적이 없어서 그렇고 아, 오리고기 되게 좋아요. 아, 오리고기가 몸에도 좋대요. 그리고 적어도 마지막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네. 아, 만나야, 자주 봐야 된다. 네, 만나야 막 뭐 문자로만 얘기하고 그런 네, 거는 싫어요. 싫다. 네. 그렇죠.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사귀게 되면은 만나면 좋죠. 제가 롱디를 좀 두 번 해가지고 아. 롱디,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 아,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다 멀어서 이제 못 만나니까 네. 마음, 그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저, 멀어지잖아요. 네. 네. 와이파이라니까요. 네. 가장 가까운 예,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진 게 있어가지고 저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물론 당연한 건데 네. 애인과의 어떤 접촉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당연히. 네. 네. 당연한 거지. 아 근데 몸에서 멀어진 게 눈에서 멀어지면이죠? 아, 아 눈 너무,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세 분 다? 아면서. 아니 그 당연한 건 것 같아요. 그쵸. 몸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멀어지죠. 네. 재밌네요 사용 설명서. 요즘에는 그러면은 게시판을 통해서 또 다른 그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건가요? 뭐 있으면 만나야겠죠. 요즘 덕질이 너무 많아요. 어 그치? 어떤 거 덕질하세요? 모분을 굉장히 맞아요. 덕질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나운서? 네. 배성재 아나운서였나요? 네. 아. 사랑합니다. 아, 왜 올림픽 하면 시작하면 네. 그분이 아나운서 많이? 네, 지금 가셨어요. 어제 아, 가셨어요. 그분이 네. 이제 많이 하시는구나 중계를. 네. 아, 일정을 깨고 계시는구나. 네, 지금 파리 아마 계실 거예요. 뭐 이래. 아, 지금 파리를 경유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리우로 간다고. 네, 남미 치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네. IS도 그러시더라고. 있고. 아. 지카바이러스 있고. 진심이었어요. 네. 완전 진심인데요. 네. 멋있더라고요. 건장하고 네. 듬직한, 오히려 저는 운동선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상체가 단단하신 분들이 좋아요. 연상을 네. 좋아하시니까 네. 또 네. 듬직한 연상.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네. 곰 같은 남자. 곰 같은 소리 많이 들어보긴 했죠. 요새 그렇게 남자친구 자리가 비어있어서 뭐 연예인, 뭐 아나운서 이런 거 파시는구나. 아,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짝사랑. 아 지금요? 아 진짜요? 네, 그분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 잘생기셨나 보다. 그분 외모는 아니고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지? 이미지 이렇게 한게 닮았어요. 아, 좀 짝사랑 중이시면 공략 이제 하셔야겠네요. 채웠다고 말 들은 분도 네, 있어요. 아, 네.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네, 채웠어요. 그럼 주변에 계시는 분이에요? 주변이라고 네. 생각해야 되겠죠? 네. 저희 게시판과 관계가 있나요? 안 됩니다. 아, 조금이라도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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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네. 차여서 네. 어떻게 그래도 만나시는 차연 후에도 거의 연락을 이제 안 하게 됐죠. 안타깝네요. 네, 그분도 저한테 좀 민망할 거고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그분한테 한 게 죄송하고. 그러니까 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친오빠가 딴 게 일이라. 아, 그래요? 아, 네. 친오빠. 아, 이게 복잡한 문제네. 네,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주변에서. 네. 아, 친오빠가 함께. 원래 망사 때부터. 아. 친오빠도 망사했고, 이제 그 오빠 때문에. 네. 아, 원래는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망사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카메라를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네. 찍는 걸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빠가
망사를 보여줬어요. 아, 여기서 리뷰를 봐라. 네. 근데 보다가 미끄러져서 자유 게시판을 봤는데 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네요. 아, 네. 아, 오빠분 어느 분이신지 네. 궁금하다. 제가 망사 때는 닉네임을 아는데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 아, 서로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아이디 세탁하셨구나. 세탁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이름을 넣은 닉네임을 아. 해놨었어요. 아. 지금은 아. 그 뭔가 헤어져가지고 지키기만 해봐. 사경님 네. 생각이 나네요. 아, 이 마켓 주소를 확인하면 알 수는 있을 텐데. 그럼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또 찰칵 또 한 번 경찰서 가시겠죠. 야, 나 잠깐 잊고 있었는데, 씨발. 그러니까, 잠깐 잊었던. 아, 벌금. 네. 왜, 우리 AB형들은 다 이럴까? 아,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도라이 아니면 전과자고 막 네, 이럴까? 전 전과는 없어요. 아, 조만간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또 하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월급의 60%가 적금이라고 봤어요. 아, 네, 지금 적금 많이 들었어요. 혹시 어떤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처음에는 네. 제가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이요? 네. 명품 가방, 소위 네. 말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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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방을 사고 싶어서 이제 적금을 들었는데, 네. 하나가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근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네. 아까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엄마 줬어요. 아, 이렇게 보면 또 착하네.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점점 네. 점점 사이코로 몰아가다가 또라이로. 예, 네, 아니 근데 네. 그 게시물들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 지점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시계 브랜드 아닌가? 이건 일반 여성분도 마찬가지인가? 차. 아 차, 차도 있었고. 네. 그 원래 차, 그 남자들이 원래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보면은 차종이 뭔지. 네. 이게 무슨 현대차인지 뭐 기아차인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이 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저도 별 관심 없어요. 저도요. 네. 차 그래서.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시는데 딱 보니까 무슨 각종 차종의 이름들까지 다 아실 정도로 차 덕후? 네. 네. 오빠, 오빠의 영향을 받으셔서 그런 건가?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 오빠는 네. 차에 아예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딱히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네 발 달린 머신이 좋아요. 20대 초반 때 만나던 네. 분들도 좋은 차를 갖고 계셨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차를 갖고 계셨던 건데. 아 그래요? 네. 아, 남 예전 남자친구들이 좋은 차를 많이 갖고 네. 있었다? 아. 눈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쓸데없이. 아 그렇군요. 그때 차를 많이 알게 됐고 네.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데이트하면서 많이 알려주셨구나. 네. 뭐 모터쇼 가고 신차 네. 런칭 쇼 가고 뭐 이런 거. 아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군요. 네. 접하다 보니까 그냥 네. 아, 좋아하게 된 거고 네. 또 적금 들어서 차 한 대 뽑으셔야겠네요. 아, 그건 아닌 거죠. 저는 슈퍼 드라이버고요. 아, 누가 아. 운전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직접 네. 운전 안 하시고요?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 일종. 일종이에요? 네. 아. 스틱 땄어요. 아 AB형 좀. 아빠가 그랬어요. AB형. 차를 따려면 일종을 따라. 아빠 말 들었구나. 네. 면허를 따면 일종을 따라. 네. 실제로 그 좋은 차들 있잖아요. 뭐 스포츠카 이런 거 하려면 네. 일종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종 땄죠. 아니 그것 때문에 딴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알겠습니다. 뭐 저는 뭐 여쭤볼 거를 다 여쭤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혹시. 드님이 너무 쿨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숨길 게 없습니다. 아니 이거 쿨한 게 아니라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아, 나 방송 때 그 방송 때문에 다 까발려져가지고요. 아, 뭐 어떤 우리말. 아, 우리말이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아. 뭐 많이들 잊었을 거예요. 다시 이제 기억나겠지만 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네. 수면위로 올라오는 거지. 괜찮아요. 좀 미쳐도 다른 거. 인생은 미쳐야 재밌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네. 조금 미쳐야 돼요. 네. 괜히 미친 척하지 않고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그러다가 퇴결하는 게 인생이시죠. 네. 우물쭈물하다가. 네. 네. 그러니까 짧잖아요 인생. 그럼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별 관심 없으시겠지만 네. 게시판 이용자분들. 한테 예, 뭐 한마디 하시자면 잊어주세요. 아. 다 인스턴트로 네. 이렇게 그리고 괜찮은 남자들은 쪽지 주시고요. 네 애인건 뭐 냉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냉면 좋죠. 네 아. 끝나고 이제 냉면 먹으러 가죠. 네. 냉면 좋아요. 예, 뭐 너무 짧았는데 좀 더 붙여주실 거 없나요? 일부러라도 가식적으로라도 잊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뭐. 아 사실 그 네. 제가 짝사랑하는 분이 딴게이가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행복하세요. 그렇다네요. 아름답네. 행복하세요. 아 눈물. 아. 네, 마무리 아름답게.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게시판에서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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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